네, 안녕하세요. 오늘 캐드 시간에 실습 내용 한 가지 더는 이제 실제로 프레스 성형 제품에 들어가는 3차원 형상의 펀치하고 다이를 한번 해석을 모델링을 하고 해석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모델링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고, 해석은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용 제품은 네, 금속 판재에서 3차원 형상으로 성형을 하게 되죠. 자, 원래 얘는 이제 이와 같은 S자 형상의 그냥 일반 판재였는데, 드로잉 공정이라고 하는 형상을 거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3차원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차원 제품으로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스탬핑 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탬핑 공정에서도 이와 같은 형상을 S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S레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면이 네, 모자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게 길이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펀치, 홀더, 재료, 다이를 다 수입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형상은 다음과 같이 다이, 펀치, 홀더가 있어요. 홀더의 치수는 10, 10, 10, 높이 20, 20, 20으로 필렛값, 각도는 60도, 알은 30, 30으로 되어 있고 벽면의 높이는 10, 그 다음에 필렛값, 다이에서의 필렛값, 알은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펀치, 다이, 홀더, 재료 모두 다 네, 3D로 형상을 모델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로 모델링을 한 뒤에 얘를 다른 형상으로 돌출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NX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도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익스포트에서 Save As가 파트 파일밖에 안 돼가지고 해석 프로그램에서 열수 있는 형상으로 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NX 8.0에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얘를 IGS 스텝 파일로 보낸 다음에 이거를 아바쿠스에서 읽어서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자, 모델링을 하실 때는 네, 요거 모델링만 하게 되면은 다이 홀더 펀치는 네, 그냥 형상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NX 스튜던트 에디션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8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줄 게 지금 이제 다이를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이를 모델링을 하는데 스케치를 다음과 같이 길이는 10, 10, 10, 10으로 되어 있고 얘는 필렛 값이 3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단면 형상을 그렸고 여기서 돌출되는 형상을 그려야 되죠. 수입으로 모델링을 해줄 건데 여기에서 스케치를 한 개를 더 그려주죠. 다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를 더 그려주면 되는데 자, X는 15, Y는 0인 지점 요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 네, 길이는 길이 20, 그 다음 선도 역시 길이 20에 각도 60, 그리고 길이 20에 각도 90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렛 값을 30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제 형상이 모델링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단면 형상이 요게 되고 스윕 가이드라인이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에서 스윕으로 가주신 다음에 섹션 커브를 요거 단면 커브죠.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를 요걸로 잡아주면은 네 이와 같이 내가 처음에 모델링 한 것과 같이 네 요렇게 맞는 단면 형상을 갖는 제품으로 이렇게 다이 형상으로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다이 파트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홀더를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동일한 단면 돌출 커브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똑같이 앞에서와 같이 15, 0에서부터 20, 90도, 20, 60도, 20, 90도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고 필렛 값은 동일하게 30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단면 커브는 그려진 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홀더를 눌러야 되는데 재료를 홀더는 재료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가운데가 빙 떠 있게 되면은 스케치는 잘 되는데 수입에서 하게 될 때는 두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수입을 할 수는 없어요. 얘를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수입을 해줘야 됩니다. 불연속선은 한 번에 수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바인더 형상 이게 이제 바인더 형상이 되겠고요. 성형에 사용할 재료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자 재료는 초기 요 한쪽 두 길이는 32고 네 이제 여기다가 동일하게 수입으로 모델링을 해주면 되는데요. 스케치를 네 스케치 평면을 바꿔줘야 되죠. 자 가로 15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일하게 20mm 돌출 커브이기 때문에 20에 60, 20에 90, 아이고 잘못됐네요.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면은 돼요. 자 그럼 이제 파트를 모델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스윕으로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될 시트 형상이고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펀치 형상을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펀치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 두께가 1mm가 되면은 네, 다이에서 안쪽으로 펀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펀치 형상을 이렇게 윗부분을 높이 10, 10, 10 필렛값 3, 3으로 그려준 뒤에 이 부분이죠. 거기 값을 안쪽으로 1.1만큼 오프셋을 해서 동일한 돌출 단면으로 그려줄 거예요. 네, 같은 방법으로 해줄 건데
이렇게 됐고 필렛 값은 30이죠. 자, 그럼 이제 돌출 커브는 끝났고 여기다가 스케치 요 면에다가 펀치 형상을 그려줄 거예요. 다이하고 우선은 펀치 형상을 그려줄 건데 다이하고 똑같이 우선은 모델링을 해줍니다. 오, 아이고, 자꾸 실수를. 자, 이렇게 다이 형상을 모델링을 하고 필렛 값은 3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됐죠. 자, 여기에서 옵셋을 해줘야 되는데 이 NX의 옵셋의 가장 큰 단점은 옵셋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거죠. 근데 이 나머지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옵셋을 해줄 때는 이게 남으면은 얘를 이렇게 한 개를 더 겹쳐서 그리면 돼요. 특징점에다가 얘를 겹쳐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준 뒤에 원래 했던 모델링 선들을 다 지워버리면은 자, 여기에서 따라서 옵셋 됐던 거는 다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려준 거 있죠? 걔네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를 이렇게 옵셋의 한 값으로 형상을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지운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더 찍고 원래 거를 지워버리면은 종속되어 있던 데이터 포인트도 지워지더라도 나중 거는 그게 다른 종속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한 포인트죠. 다른 종속들은 남아있게 되는데 옵셋으로 해준 종속해서 만들어준 거는 이게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가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자, 우리가 원했던 대로 펀치에서 안쪽으로 1.1만큼 들어있는 네, 이와 같은 펀치를 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해석 프로그램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돼요. 펀치 저장했고 그다음에 블랭크도 같은 방법으로 세이브해제해서 IJS 파일로 그다음에 펀치 했고 시트 했고 바인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이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해석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아바쿠스라고 하는 성형 해석 프로그램이고 비선형 해석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트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임포트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던 해석 모델링 파일들을 IJS 파일들을 가져올 거예요. 모델링을 할 때는 외부에서 모델링 해온 거는 이 요소 변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돼요. 디폼어블은 이제 3차원에서 변형을 하는 소재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석 프로그램에서 지금 들어왔죠. 자, 하나를 더 그 다음에 펀치. 자, 펀치는 변형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리지드라고 하는 요소 형태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 얘도 역시 변형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리지드 그 다음에 바인더도 역시 디스크리트 리지드라고 하는 요소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인더 다이
시트, 펀치. 자,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요. 해석 과정에서는 이제 변형하는 부분과 변형하지 않는 부분을 잡아주고 이동을 잡아 경계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경계 조건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게 돼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입력을 해줌으로써 변형하지 않는 강체가 어떻게 이동을 해서 움직일 것인지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금속 판재이기 때문에 변형하는 물체 입력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 소성 변형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얇은 요소로 불리는 쉘 요소로 사용을 해서 두께 1mm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파트에다가 이제 다 입력을 해. 아바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파트 프로퍼티 어셈블리 요 순서대로 계속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에서 전체를 넣어주면 돼요. 자, 기준이 되는 게 다이가 되니까 다이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시트를 요렇게. 그다음에 시트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옵셋을 해줘야지 두께 방향으로 있는 재료 0.5mm만큼 이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인더. 바인더도 역시 잡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치. 이렇게 다이, 재료, 홀더, 펀치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어셈블리는 끝난 상태고, 여기에서 각각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동적 해석이라고 하는 익스플리시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요거 S 형상의 성형 조건을 고려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빨리 될수 있게 이렇게 매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해주고, 자, 다음에 해주는 게 인터랙션인데, 인터랙션에서는 이제 판재가 접촉하게 되는 조건을 다 잡아줘야 돼요. 아프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지만은 아바쿠스에서는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일일이 눌러줘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찰 조건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젠셜 노멀. 마찰 계수도 요렇게 0.05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이하고 재료에 컨택을 잡았고, 얘를 이제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펀치하고 재료 됐고, 그 다음엔 불연속적인 홀더는 다 따로 해줘야 돼요. 홀더는 두 개를 만들어서 한쪽 네, 여기 됐고, 그러면은 네 개가 다 완료가 됐네요. 다이하고 재료, 그다음에 펀치하고 재료, 그다음에 재료하고 홀더, 재료하고 홀더 이렇게 해서 컨택은 다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하게 되는 조건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선은 가장 간단한 해석은 홀더하고 다이를 고정시킨 채로 펀치만 이동을 해서 S자 형상으로 성형을 해주는 해석 조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재료가 어떻게 이동할지를 잡아주는 건데, 얘를 고정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펀치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그래서 펀치가 총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10mm가 되니까, 우리가 해석을 11초 만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얘는 지방향으로 10만큼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계 조건은 다 끝났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를 잡아줬기 때문에 경계 조건은 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 할 거는 해석 조건인데, 여기에서 메쉬를 짜줘야 돼요. 메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료가 어떻게 변형을 할지를 유한율 해석법 정의가 나눠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정규 요소로 나눈 다음에, 네모 형상의 요소죠? 나눈 다음에 얘를 이제 모델링 해주는 건데, 그래서 각각을 나눠서 이렇게 절점이 어떻게 변형을 하게 되느냐를 모사를 해주는 방법이 바로 유한율 해석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소를 이렇게 전체를 잡아주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재료, 다이, 펀치, 홀더에 대한 모든 요소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소를 작게 만들지 않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렛 값을 직선으로 모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형상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준 게 아니라 해석 프로그램에서 입력받은 이 치수 값으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잡을 잡고 실행을 돌려주면은 해석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돌리면은 매스 스케일링 값을 좀 크게 줬어요. 자, 펀치가 이렇게 홀더랑 다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펀치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펀치가 이동하죠. 그래서 재료가 딸려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태를 보면은 시트 인터섹트로 봐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S자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 형상들이 3차원 형상을 갖도록 펀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성형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AD의 한 예제로 이와 같이 3차원 성형 해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CAD에서 모델링 하는 게 필요했죠. 그리고 모델링한 데이터를 해석대 프로그램에서 임포트를 해서 3차원 형상으로 변형을 해준 다음에 요소를 구성을 해주고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해준 뒤에 해석 계산을 돌림으로써 판재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